그 오늘 조금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고집 아집이 조금 세다 너무. 분명히 내 손에 잠기는데 너 6개월 만에 그 가게 안 돼. 안할 거야. 너가 접을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음대로 뭐가 안 돼? 내 마음대로 안 돼? 근데 욕심은 많고, 하고 싶은 것도 많고, 내가 어떤 계획을 잡고, 내가 다 주도해서 하고 싶은데, 그게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난다, 지금. 맞지? 지금 짜증나니까 올 수도 없다 했다. 아니야? 하던 것도 늘 하던 것도 올 수도 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래. 잠깐 좀 볼까? 우리 공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작은 있는데 항상 끝이 없어. 시작을 할 때는 계획이 철두철미해.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그 계획이. 이게 그 신중이 도를 넘어서 너무 깊이 가버리고 계획이 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서 그냥 그때 가서 그 계획을 잡고 시작해도 될 것도 될 것은 너무 오래 가고 아니면 진짜 깊이 생각해야 할 거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동업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게 어떤 이 계획을 잡았던 게 뭔가 이렇게 이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? 네, 지금, 네, 현재. 어느 누구에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내 일을 하기에는 좀 힘든 사주야. 사업을 해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. 근데 그게 욕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욕이 너무 앞섰다, 사실은. 지금 한 달, 불과 한 달, 두달 전부터 이게 내가 계획했던 거와 전혀 반대편으로 갔다 보니까, 맞아? 제가 뭔가 원래 시험 쳤어? 네, 이번 달에도 시험을 보거든요. 다다음 주에. 원래 제가 웹 디자이너로 했었는데 그걸 완전 관두고 완전 네일 아트로 완전 다른 걸로 하려고. 관운이 안 들어와 있는데 무슨 시험을 쳤나? 지금 열심히. 사실은 쉴 때도 불안했잖아. 네, 확실한 게 아니었거든. 내한테 확고가 되어야 되고, 아, 이번엔 자신 있다. 뭔지 공부를 많이 안한것 같은데, 뭐지? 이거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, 모든 사람한테는. 꼭 우리 무당만이 느낌 있는 건 아니거든. 모든 사람한테 촉이 있잖아. 내가 하자는 대로, 내가 느낌 오는 대로 계속 하다 볼 때, 할 때는 어느 정도 2, 3년 전까지는 괜찮았어. 그 느낌으로 왔어. 그게 어느 정도 내 손에 잡혔고, 내 앞에까지 왔었고, 그게 무엇이 돼? 돈이면 돈, 직업이면 직업, 사람이면 사람. 맞잖아. 느낌 예감대로 왔다고. 근데 그 2, 3년 전부터 깨진다. 그때까지! 맞잖아. 그때까지였다고. 어느 시기 때부터 그게 맞는 줄 알고. 그게 계속 가겠지 하고, 했던 계획들이 다 물거품 됐어.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짜증이 났어.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. 맞잖아. 그것도 내 운에 따라줘야 되고, 그 운을 조금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, 내 고집 아집이 조금 세다, 너무. 고집불통이잖아, 너. 되든 안 되든 남들이 아니라 하면은 그안 된다는 소리 네, 약간 때문에 더 하잖아. 꿈꾸지, 네. 그러니까. 지금 여섯이잖아요. 네. 지금 스물일곱, 여덟 후반기부터는, 그러니까 스물일곱 후반기부터, 그래도 그나마 시험을 친다면 자격증 같은 걸딸 수가 있고, 내 문서가 들어와. 내년에. 올해는 조금 힘들어. 그래서 원래 했던 직장이 있었을 거예요. 그 네. 직장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2, 3년은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. 아, 네, 맞아요. 2, 3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. 있었다가 관뒀거든요. 있었던 것 같거든.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있었어야 돼. 아, 그래요? 그냥 최장 5년은 버텼었어야 돼. 지금부터 좀 계획을 잡고 어느 정도 조금 시일을 두고 천천히 천천히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조금 스펙을 쌓아요. 그 스펙을 쌓아야지만 내년 7, 8월 달에는 그 문서를 질수 있지. 아니면 또 놓친다.
그리고 진다 하더라도, 검사를 진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그걸 하지 마. 그러니까는 내가 내 사업장이 되게끔은 아직까지는 아니야. 30대 이후가 되어야 좋고, 내 사업장을 시작을 한다 하면 30대 이후에 해야만 내 것이 될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하지. 좀 지금 현재에서는 그 운이 안 튀었거든. 근데 좀 소신이 없다 때로는 상대 말에 팔랑귀가 된다. 이놈의 팔랑귀가. 가족이 제가 이렇게 딱 의지 먹으면 가족도 야 이거 하면 돼. 그래? 그러니까 이 팔랑귀가 계속 남자들을 만나도 네 뭔지 알아. 뭔 말인지 알지? 네. 싫은데? 그러니까는 오래 못 가는 거야. 너가 그 말을 네 많이 들을 거야. 도대체 네 속에 뭘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. 네 머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. 그러니까 그게 직장 문제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에서도 동기 간에서도 그렇고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고. 근데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내 사업을 하면 더 크게 되겠지. 제일 적정 나이는 32 이후에. 그러니까 너무 사업, 근데 사실은 사업의 기운이 조금 떨어지거든. 아 진짜요? 제가 언니 두 명 있거든요. 그래서 둘이 하고 같이 셋이서 아예 사업을 하려고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가족력에 무슨 말이 있다고 네, 했잖아. 네. 그 너가 그 중간에 지금 끼어버리면 나중에 너한 덤탱 탔어 언니들한테. 너가 언니들이 보통 고집이니? 네. 맞잖아. 한번 쏘아 붙일 땐 둘이서 같이 쏘아 붙이는데. 맞잖아. 아니가. 맞아. 이게 잘 될 수. 그러니까 세 명이 모이면 입으로만 한다고 너희는. 벌써 입으로 사업을 다 쳤다고. 입으로 세 명이 모이면 가게 차리고 이미 다 한 것 같은데. 가게 차리고 돈도 다 벌었고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바디 사장이고 누구는 실장이고 너 이렇게 다 했잖아. 했잖아. 선생님 하면서. 근데 뭐해? 시작도 안 되고 그 근처도 지금 못 갔는데. 그러니까 올 한해는 그렇게 공부를 조금 하는. 왜 아쉬워? 네, 하고 싶은데 제가 다음 주에 시험 보거든요. 시험에 걸린다 하더라도 어떡하든 사업은 차리지 마. 사업이요? 분명히 내 손에 잠기는데 너 6개월 만에 그 가게 안 돼. 안 할 거야. 너가 접을 거야. 6개월이 땡이야. 그러면 차리는데 돈 들지? 엎은데 돈 들지? 그러면 만약에 이거 네일 아트를 안 하고 다시 웹디로 들어가. 괜찮아 그거는. 그 웹디가 저한테. 훨씬 맞아. 훨씬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금 있으면. 너가 이것도 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. 근데 웹 디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쉬어버리면 나는 그쪽에선 거의 잘 너무 모르잖아. 한번 쉬어버리면 너는 확 하락돼. 웹디가 원래 계속 하면은 실력이 있는데 갑자기 딱 트렌드도 많이 바뀌잖아. 공부 안 하면 완전.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확 떨어지고 금전도 확 떨어지고 연봉 너가 좋아하는 연봉도 확 떨어지고 인정도 확 떨어져. 그래서 너가 왜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거야 내 말은. 이런 거는 물어보러 오면서 그만둘 때도 물어봐야지. 네. 최근에 누가 너희 집이 되었든 그러니까 이시 집이 되었든 언니네가 되었든 이렇게 상문이 난 게 있을 거야. 상문이 났을 거야. 그 기운들 때문에 지금 파장들이 엄청이 커. 그래서 제일 많이 감고 있는 터라 돼서 사실은 몸도 무거운 네가 뭔가 하기에는 그래서 직장도 막 하기 싫고 뭔가 피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사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문에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이번에 저희 키우던 강아지도 죽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플러스 되어서 그런 기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다고 소리는 하는데 시작하기도 힘들고 시작했을 때 뭔가 하려고 하니까 너가 불안하고 몸대로 처지고 뭔가 이행이 되지가 않을 거야. 네, 시험 이제 잡아야 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. 시험 날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뭔 일이 시험 접수하려고 하면 뭔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. 왜 그러지? 그래서 그런 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면 좋긴 하지만 나중에 보고 따로 너가 하지만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렇게 하면 되고 끝? 네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
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어요? 저 한 80% 90%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직장 때문에 네. 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 것 같은데 네. 뭐 그거에 대한 고민? 뭐 고민 해결?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? 제가 생각했던 거를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똑같이 80% 90%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뭐 선생님이 해주신 조언이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?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앞서가니까 아직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지, 소신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작하려 하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한 서른이 넘어서 하면 좋은데 20대에서는 지금 아직 그 기운이 안 들어오거든요. 근데 준비를 하려 하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파괴가 나는 것 같아요. 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근데 우리 아까 사례자한테는 얼핏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상문의 기운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뭔가 좋은 운기를 받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나. 지금보다는 조금 시일을 두고 좀 후반에 올해는 좀 그 스펙을 쌓거나 공부를 조금 해서 다음 기회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다시 받아서 하는 게 어떻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. 오늘 계기로 인해서 이 사례자와 어떠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들을 일러주었거든요. 지금 현재는 자기가 경력을 조금 쌓는 게 우선인 것 같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그 경력으로 발판으로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좋다고 우울하는 것보다 오늘 어떻게 일러줬던 그 발판대로 조금씩 쌓다 보면 조금 나중에는 정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